네, 지금부터 2018년 7월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노충식 금융통계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통계부장 노충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7월 국제수지 잠정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경상수지는 87.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2년 3월 이후 77개월 연속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의 경우 수출, 수입 모두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전년 동월 105.9억 달러에서 114.3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조와 석유류 및 철강 제품의 단가 상승, 반도체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상품 수입은 기계류 및 정밀기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류 단가 상승 등으로 16.8%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여행 수지의 개선 등으로 전년 동월 32.9억 달러에서 31.2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여행 수지의 경우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출국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적자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해외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 수입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전년 동월 6.8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7.7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 금융 계정은 104.6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접 투자는 외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26.7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4.1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15.2억 달러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47.3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의 경우 글로벌 무역 분쟁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전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는 증가를 지속하였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10.9억 달러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투자는 자산이 85억 달러 증가하였고 부채는 3.3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준비 자산은 14.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머니투데이 한구은 기자입니다. 저는 아직 시간 남긴 했는데 다음 달에 미국 환율 보고서가 나와서 그 환율 보고서의 기간이 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미 무역 흑자랑 올해 상반기 기준 GDP 대비 경상 흑자 비율 좀 저번에 한3% 후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환율 보고서가 나왔는가요? 아니요. 다음 달에 나오긴 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통계가 나왔으니까. 아, 예. 되게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그죠? GDP 대비 경상수지에 대한 비율하고, 그 다음에 대미 무역수지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환율의 일방적 개입, 한쪽으로의 개입 관련된 사항인데, 일단은 GDP 대비 경상수지의 비율은 2017년 같은 경우에 5.1%로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기준이 3% 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대미 무역 수지에 관련된 거는 작년 아마 178억 달러 정도 우리가 흑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보는 거와 우리가 또 보는 거 약간 차이는 나지만은 일단은 그거는 기준이 200억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세부적으로 해보면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거는 문제되는 게 없고,
그다음 환율 개입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개입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공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의 두 가지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그 무역수지 흑자를 또 자기 기준대로 또 어떤 식으로 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00억 달러 밑으로 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아마 경상수지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아마 예상적으로는 3%대 말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G20이 옛날에 할 때 3% 룰로 미국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